Enjoy. 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서선녀예요. 안녕하세요. 이동자입니다. 독서하고 계셨나봐요. 너무 이지적이세요. 뭔데 제가 이지해 보인다고요? 이거 뭐 쉬운 책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아, 이지적, 똑똑해 보인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 저도 요즘 삶이 무료해서 취미 하나 가져보려고요. 삶이 무료하다. 삶이 공짜면 돈은 잘 못 버시나 봐요.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아니, 저 돈 있을 만큼 있는데 뭐지? 저희 뭐 좀 먹을까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인데 시장 반찬은 좀 아니죠. 참 센스가 없으시네.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어떠세요? 시장이 그 시장이 아닌데. 응?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네요. 예? 아니 초면에 욕을 하시고 제가 뭐 실수했어요? 아 을씨년이 뭐예요 대놓고 그냥. 욕이 아니라 날씨 얘기한 건데요. 아,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저는요. 아, 진짜. 아, 그런 뜻은 아니지만 기분 상하셨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과를 또 심심하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대로 해야지. 완전히 뭐 제 수준에 맞는 분을 만나. 이거 수준 떨어지네, 진짜로. 아, 나 진짜. 뭐야,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최근에 이제 문해력 논란이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오프닝에 좀 재밌게 상황극으로 다뤄봤는데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 성인의 20.2%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의 문해력 저하가 뭐 심각하더라고요. 네네네. 많이들 모르는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금일이 금요일. 금요일 아니거든요.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애들한테는요. 근데 금일은 뭐 꽤 많이 써요. 왜냐면 금일 뭐 쉽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사흘이 이제 네 날이 아니고 세 날이죠. 사흘. 사흘 나흘이 네 날이죠. 사흘에서 네 날을 생각하는 거. 사흘 나흘이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 여러분 사흘은 세 날. 근데 이거 사흘은 알아야지. 예. 이거 사흘은 좀 심하잖아. 그리고 고지식. 그게 지식이 높다가 아니고 고지식하다. 성질이 고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좀 고지식하다 그러거든요. 예, 두리뭉실하지 않은 사람들. 개편하다. 아, 개편안하다가 아니죠. 개편은 뭐 바꾸고 그쵸, 새롭게 그쵸. 하다라고 할 때 이제 개편하다라는 말 쓰고. 졸부를 졸부자라고 하는. 졸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 하여튼 앞으로는 혹시 헷갈린다 싶으시면 빨리 포털에 한번 쳐보시면 아주 빨리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잠깐 귀찮아서 큰 망신 당하지 마시고. 예. 출연자 근황 뉴스도 전해주시죠. 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도 인스턴트 음식을 멈추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었던 권순현 민지영 부부 소식인데요. 지금 시험관을 계속 준비하는데 건강관리를 너무 안 해요. 공복혈당이 300 이상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어서 햄버거를 먹고 나오면서 다섯 개를 사서 저녁 먹고 간식으로 치킨 먹고 기본 피자를 한 판을 먹어요. 와 진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엄마 아프고 맨날 누워있으면 얘 어떡할 거야?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여. 네. 줄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도 뭐 상담의 아내분께서 각성을 하셨나 봐요. 햄버거를 2, 3일에 한 개 정도로 줄이고 야채 위주 식단으로 드신 결과 뱃속에 아이. 아, 이거 의미 있어요. 네. 시험관 시술로도 실패했는데 식습관 바꾸고 자연 임신으로. 네. 이게 보살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예, 축하드립니다. 아. 자, 하나가 풀리면 다른 문제들도 술술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볼지 얼른 손님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재밌겠다, 근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냥 해? 저 들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카메라 들어가면 되나? 오.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와. 기질이 크다 진짜. 자, 이름 저는 유승민이고요. 27살입니다. 27살. 오, 동안이네. 아, 감사합니다. 뭐해? 저 이제 대학교 졸업을 군대 갔다 왔고. 네. 자, 이름 박준호. 박준호. 26살. 한 살 동생이네. 네. 뭐해? 뭐, 전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 학교 다니고 있어. 어, 무슨 일로? 길 가다가 잡혔어? 아, 이 친구 고민. 준호 고민이구나. 어.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주에만 살았어가지고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형이 졸업을 해서 서울 놀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을 제가 많이 안 와봤는데 가기 싫어 전주가 이제? 가기 싫어 전주가 이제? 네. 아, 그게 고민이야? 어, 어, 그걸 맞추셨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다른 너무... 세상이지. 네. 잠깐만, 근데 우리한테 진짜 이게 고민이야? 어, 원래는 고민이 아니었는데 어제 놀아보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맞지, 이렇게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게 고민 아니야, 전주로? 아, 이제 그런 것도 연장인데 이제 졸업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서울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 서울 여친 만나고 싶구나. 네, 좀. 너 그 서울 여친 만나면 그분이 전주 출신일걸? 아,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 뭐 전공하니 지금? 아, 저희 과학공학. 과학공학이야? 네. 그럼 취업은 잘 되겠네. 굉장히 좋은 학교를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렸을 때 이제 주변에서 많이 공부 잘한다는 그치, 소리 그치. 듣고. 아니 근데 서울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아, 근데 이제 전공이 약간 지방 쪽으로 아. 많이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아. 공장들도 공장이다 지방이지. 뭐 이런 게 다. 아. 근데 이제 본사나 이렇게 사무직 쪽으로 오면 그 경기도 이제 동탄 쪽에 아, 가면은 되게 많이 모여 있고. 네, 그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아니 도대체 넌 어디 고향이 어디 브라질이야? 왜 이렇게 야, 전주면은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데. 근데 이게 아니, 중요해.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와본 거야? 이게 손녀 지역에 묶여 있으면 한번 이탈하기가 어렵다니까. 아니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이면 좀 야 이게 한번 가기가 좀 벅차. 근데 전주는 진짜 엄청 가까워. 지금은 더 가까워 도로가. 아니 그러니까 너 한 번도 안 와봤어?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두 번 놀러 와서. 그럼 대학교 앞에만 있었던 거야? 네, 홍대 쪽도 한 번 가보고. 아니 근데 니네 어제 뭐 했는데 그토록 서울을 갈망하는지. 어제 아, 뭐 했어? 제가 또 이제 저는 성남을 살아가지고 서울에 몇 번 와봤으니까 약간 소개해주는 느낌으로 친구 놀러 와서 어제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가로수길에 우선 가가지고 또 가로수길 하면은 땡플 그치야, 그 맞지. 스토어 한번 가봐야 되니까 거기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감성 카페 하면서 올라오는 게 공사장 같은 곳에 테이블도 되게 그렇죠, 이해하기 맞죠. 힘든 노출 인테리어.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인테리어인 거지. 네. 불판지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되게 신기해. 그리고 한강을 갔어요. 한강. 네. 아, 가서 한강. 이제 라면을 꼭 먹고 싶어요. 한강 편의점. 네. 오케이. 테레비 나오는 그거. 네.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지하철 타고 그리고. 지하철 내도. 네, 지하철 타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청계천을 어제 또 아, 청계천 밤에 이제 갔었는데 예쁘지 청계천 밤에 청계천 또 을지로 가서 이제 같이 저희끼리 술도 한잔 했는데 아 을지로 맥주집 갔어? 힙지로에서 네. 골뱅이에다가 아 네 그런 것도 많더라고 힙한 데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오늘은 뭐 했어? 오늘 여기 아, 오늘 이제 강남을 온 이유가 아, 그 햄버거를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아, 해가지고 진짜로? 서울 투어 갔다 마지막에 이제 보살집 빌렸다 가는 거 금요일 날. 야 너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본 느낌은 어떠냐? 어 일단 너무 신기하고.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또 서울 오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막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학생이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분당 사는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 보이네. 아 여유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는 경험 못한 하프를 싹 데리고 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강남역으로 왔고. 네. 아니 근데 태어나서 오늘 강남역 처음인가? 네 처음. 와 여자분들 많았지? 아... 그게 좋았지? 아... 그게 좋았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쁜 사람 너무 많지? 네. 네 전주에는 없으신 분들이 일단 많으시고. 학교에 예쁜 사람 없어? 있는데 이미 짝이 다 있겠지 또 그런 친구들은 어때 너 얘 뭐 CC나 이런 거 없어? CC 했었어? 말해도 되나? 어. 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 왜 예, 깨졌어? 아무래도 군대 가기 아, 전에 만났던 거라서 아 차이고 그 친구는 뭐... 어디 친구야? 고향이? 아 전주 사람이에요 네. 전주야 전 다 전주 사람만 만나봤어 서울 아니 서울에서 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어 있는데 이제 어. 많지 않아 많지 않아? 내가 전주이신데 네가, 아. 네가 제일 서울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제 주변에서는 거의 그렇지 이제 그러면 서울에서 전주대 갈 정도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게 아 네 맞아 성남 근데 왜 그렇게 서울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아 그러니까 여기 강남을 처음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정장 입으신 누나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 직장인 분들이 네. 많으셔. 전주에서는 그런 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유니... 거짓말 하지 마! 아, 저희. 야! 한옥마을이 많아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복 입으신 분들 많지? 거기 시내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좀 다, 아, 네. 뭐? 뭐? 그 사람들 다 뭐 청바지 뭐, 입고 다녀? 회사에서? 큰 그 기업들도 많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 얘기는 뭐냐면 많은데 다르다는 거지. 뭐가 다른 거 같아 얘기해봐. 어, 외모도 이제 다르시고 뭐 명품 들고 다니시고. 어. 너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냐 이거.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냐 이거. 방송 나가는 거. 너 전주역에서 어? 돌멩이 맞는 거 아니야? 전주역에서 돌멩이 맞으면 웃기겠다. 너 내가 볼 때 굉장히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뭐 서울 와서 지금 안 봐야 될 걸 본 거야 그래서 큰일 났네 너 언제 내려가는 거야? 가는 거? 저는 오늘 오 맞아 어. 이후에 이제 바로 네 빨리 가 지금 시간이 딱 고민의 타임이야 예 내가 왜냐 여기서 조금 더 강남역에서 네가 지체하잖아? 아 네 그럼 넌 못 가. 너 내가 봤을 때. 넌 못 가. 너 내가 봤을 때. 피크다 피크. 피크야. 여기 금요일에. 엄청나. 난리야 여기. 유학생들도 너무 많이 와. 맞아. 패션에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난리 이겨. 너 내가 봤을 때. 갈래면 지금 가 빨리. 너. 자 취소하고 싶은데 버스를 버스 타고 아까 갈 때? 네 지금 늦게 취소하면은 저거 내 집 수수료 붙지 않아? 아직 여유 있어? 있을 것 같아서 여유 있어? 다 알아봐 너 지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몇 프로야? 한 70 그럼 있어야 돼 헌팅도 하고 싶어 오늘?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기 천국이야. 그냥 막 다니면서 막 물어봐. 너 안 해봐가지고. 키도 크고 또 진구 느낌도 나긴 하네. 어? 진구 영화 배우 약간. 너 너무 애한테 뻥튀기 하다가. 아니 키도 크고 키가 커야 돼 일단은.
하여튼 그래서 표는 빨리 취소하고 여유 있게 형이랑 여기 이제 한 바퀴 돌아. 네가 좀 안내를 해줘. 제가 한 바퀴 줘야지. 돌고 포차 같은데 데리고 들어가서 너무 일찍 마시지 말고 헌팅하려면. 그러니까 좀 거기 일단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천천히 좀 즐겨 보고 그래. 한 잔 먹고 내일 내려가. 그리고 서울 여자친구고 뭐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제 되게 니네한테 중요한 이 시간이야. 물론 뭐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갈 때 니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근데 요즘은 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니네한테는 더 고통스럽겠지만 정말 니네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니네가 지금 얼마나 노력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고 네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 알아서 멋있는 네. 사람이 또 네 앞에 나타난다 이런. 일단은 놀아. 재밌게 놀아. 번호도 따고 너 오늘 집에 내려갈 때 번호 한 10개 가져갈 거다. 막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중에 연락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응원할게. 알았지? 2년이 됐으니까. 자 봐봐. 과연 자, 하나 뽑아. 준우가 서울 여자친구를 만날지 우리 승민이의 취업 고민이라든지 뭐 연애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해결될지 자 보자. 야. 어떻게 해결될지 자 보자. 야. 네 플렉스 하네. 돈방석이 앉는다는 얘기야. 그냥 이룬 건 아닐 거 아니야. 이제 하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어주길 바랄게. 응원할게요. 꼭 성공하길 바라고 진짜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야, 스쿼 즐기 다 가. 그래. 네.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착하다 착해. 키들이 왜 이렇게 크냐? 와, 난 진짜 키가 어떻게 되니? 저 82. 나가면 되는 건가? 이게 너무 요즘 시대에 저런 게 어딨겠어 하는데 진짜 많다니까 안 와본 사람들. 그냥 너무 순수하잖아 우리 애가. 이제 친구가 전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경험까지 하고 간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 보람차고. 연예인분들을 처음 살면서 보는 거라서 그게 일단 제일 신기했고요.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공개적으로 구하고 싶다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아, 저 솔로 된 지 오래됐으니까 괜찮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취소하겠는데 이 정도면? 보살님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표 취소하겠습니다.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 유승민 우리. 재밌겠다. 파이팅. 파이팅.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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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이 이름 이재백이요. 이재백. 네. 27살이요. 뭐해? 지금은 개발자 공부하면서 한 1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네. 취준생. 네. 이름? 서미경이요. 23살이요. 23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전공 뭐야, 미경이는? 첼로예요. 음악해? 네. 그래. 연인? 우리 연인? 네, 연인이요. 미경이 살짝 고민하다 대답하는데? 미경이 살짝 고민하다 대답하는데? 그래. 무슨 문제로 왔어? 이게 사실 제 여자친구랑 한 450일 됐거든요. 근데 이 연애하면서 미경이가 평소에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저한테 결정을 물어봐요, 항상. 혼자 결정을 잘 못하고 저한테 항상 이제 톡으로든 뭐 전화로든 항상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들어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은 약간 같이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좋으니까 근데 약간 의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살짝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귀찮아지는 것 자체를 좀 티를 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민경이가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게 위경련이 많이 올라오면서 응급실 간 적도 많고 아 그래서 고민이 뭐냐 그래서 고민은 제가 여자친구가 혼자 이거를 줏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혼자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좀 약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무슨 결정 못해? 무슨 결정 못해?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요. 밥 먹을까 말까도 못하고요. 짜장면을 먹기로 했는데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여기를 갈 건데 택시 탈까 버스 탈까 뭐 대학교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솔직히 학교 친구들이랑 상의해도 되는 건데 오빠랑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 저 수업을 들어야 되나 이런 그냥 짜잘짜잘한 것도 제가 그런 것도 그렇고 오빠는 어때? 그런 남자친구는 그런 막 질문 많을 때 네. 솔직히 어때? 그냥 기분이? 뭔가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을 그렇지, 때 그런 거를 되지. 물어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거 대답해 주는 것 조차도 뭔가 되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 정도는 그냥 민경이가 좀 알아서 잘 정해서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제 입장에서는 오빠 보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이거는 그치? 오빠를 많이 좋아하니? 그럼요 대안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엄청 좋아해? 그럼요 엄청 사랑해?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오빠는 이제 제가 줏대가 생겼으면 오빠가 지친 거지 에? 에? 식은 거지 오빠가 아, 재배기가 식었다에 내 인생을 걸게 초반보다 많이 식었다 초반엔 안 그랬지? 너봐 얘기야 재배가 진짜 미안한데 450이 됐습니다 네 1년이 넘었지 1년 전이랑 똑같을 순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미경이 문자 이런 것들을 답해주는 게 행복했고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고 450이 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좀 네가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아 이런 거는 귀찮아졌다 그랬지? 아까 그럼 좀 상처인데요? 그렇지 조금은 그럼 좀 상처인데요? 그렇지 조금은 좀 침착해 조금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나올 거야 귀찮아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전조 증상 같은? 생각을 해봐 내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어렵게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어 근데 나한테 문자 보내서 나 이거 사야 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사고 또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그거 얘기해 주는 게 뭐가 귀찮아 근데 그게 귀찮아졌다는 건 뭐야 아 이제 지친다는 얘기거든 지친다는 얘기는 뭐야 헤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긴지 알아? 조금 더 큰 고민은 뭐냐면요 조금 더 큰 고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이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오빠한테 물어보는데 오빠가 근데 오빠는 답을 못 주잖아요 그치, 제 인생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저는 귀가 너무 얇고 사람들 얘기해 준 걸로만 저는 이렇게 결정을 따르는 편이어가지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한데 그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인데 아주 걸맞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제대로 된 손님이 오늘 오셨네 진짜 다 물어보는구나 진짜 너무 웃긴 게 얘한테 좀 전에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타격감이 1도 없어. 아 그건 아 그래요? 그건 그거고 나는 저기 대학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나는 이게 뭐지? 와 야, 독특하구나 정말. 어. 자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 일단 네. 그 저 헤어지는 그 얘기는 좀 접어놓고. 그치, 그거는 뭐 접어놓고 그냥 만약에 얘기한 거고. 너가 약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 대학원을. 가야 해요. 가야 해? 네. 어? 네. 그러면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대학원은 왜 꼭 가야 돼? 저의 발전을 위해서요. 그럼 가. 집에서 저기 뭐야 지원해준대? 네. 대학원 가는 거? 어? 네. 그럼 가면 돼. 이해했어? 근데 자, 네. 봐봐. 네. 예를 들어서 짜장을 먹던 짬뽕을 먹던 그날 네가 미세하게라도 더 땡기는 게 있어. 근데 물어보는 걸로 그 대화를 대체하는 거라고. 오빠, 오빠, 맞아, 오빠, 맞아. 오빠 나 지금 여기 와서 뭐 여기 갈비탕 먹어야 돼. 나 뭐 무슨 저 도가니탕 먹어야 돼. 뭐 먹어. 이거를 네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오빠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치는 거야. 맨날. 그리고 뭐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그럼 나 같으면 네 맘대로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물어보는 것도 정도여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면 사람이 짜증이 나게 돼 있다. 그 얘는 귀찮아지는 거. 너 근데 너도 미경이 너도 모순인 게 뭔지 알아? 선택 못한다며 재배기는 어떻게 선택했냐? 누구한테 물어봤어? 재배기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거는? 그럼 만나봐 친구들이래서. 그러면 네 의견은 생각도 없이. 그러면 걔들이 만나지 말라고 했으면 안 만났을 거야? 아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 그렇지. 헤어지고. 어차피 네 마음속으로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답장.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걔들이 만나봐라, 뭐 만나지 마라 어쩌고 뭐 했어도 네가 얘가 좋으니까 그냥 결정한 거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틀림없이. 아니 그럼 음악은 어떻게 시작했어? 엄마도 음악을 하시는데 피아노 전공이세요. 근데 엄마가 그냥 취미로 첼로를 배우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그냥 어 저거 음 틀렸어 막 이랬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 천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하겠다라고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시켰어? 억지로? 아니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뭐 하나도 나는 결정을 못하고 다 남한테 물어본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은 다 네가 결정한 거야. 어? 그 이유가 뭔 것 같아?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결정하면. 안 망해. 안 망해. 왜 망해?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조언자한테 조언을 구해도 다 잘 되지 않아. 그럼. 그리고 다 잘못되지 않아. 어차피 그거는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가 결정한 거란 얘기야. 어? 나 여기 가도 돼요. 아무도 너한테 네가 거길 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네가 가고 싶으니까 가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언만 해주는 거야. 어? 네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너 보고 거기 가라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잖아.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지. 그리고 이제 너 같은 애들이 진짜로 중요한 선택해야 될 때 혼자 결정한다니까. 집 나가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동거하는 거. 부모님 같으면 대못을 받고 하는 그런 선택들 있잖아. 네. 부모 몰래 결혼하고 그래. 막 이런 거는 그런 집을 거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 만약에 재비 갔어. 부모가 안 돼. 안 할 거야? 너 선택하게 한다며. 그거 봐, 그건 또 지가 선택한다니까? 빨갛지도 않으니. 허이! 이제 아직 23살이고 어려서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 네 스스로 결정을 해야
그 선택에 후회가 없어. 남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면 끊임없이 후회만 생겨. 네가 결정을 해야 그게 망해도 괜찮아. 이건 내가 결정한 거니까 뭐 내 탓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인드 갖게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남 핑계, 남 탓만 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만약에 했는데 실패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제가 너무 낙심을 하잖아요. 네가 결정을 해서 실패를 했으면 네가 속이 많이 상할 거야. 하지만 남 얘기 듣고 망한 것보다는 네가 결정해서 망한 게 마음이 좀 더 나아.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그랬잖아. 그게 제일 걱정이지? 네. 안 돼봐야 뭐 얼마나 안 될 게 있냐, 네가 도대체. 그럼. 어? 미경아. 네. 뭐 돈 모아놓은 거 많아? 없어요. 어디 뭐 투자할 데 있어? 아니요. 너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네가. 너는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아무것도 너는 그렇게 잘못될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선택해. 괜찮아.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요. 자, 보자. 늘 선택의 고민입니다. 나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 자, 보자. 아, 봐봐. 폭발했는데요? 누구 있어? 네? 네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폭발해서 떠난다는 거 혼자. 아~ 노래 부르지? 아~ 어, 혼자 있잖아. 봐봐.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 네가 지금까지 뭐 살면서 뭐 뽑아가지고 안 된 게 뭐 있는데 그렇게? 해운고 뭐. 추첨 이런 거. 그런 거 안 된 그러니까 삶만 그런 말해. 거는 다 안 돼. 너 말고도 다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 그치. 오케이? 넌 앞으로 얘가 또 이런 성향이 있으면 그렇다고 자꾸 귀찮아하고 이러지 말고 네. 어? 잘 또 달래가면서 어?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독주회도 하고 민감하지? 네. 네.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 잘 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래도 혼자 소갈이를 많이 하는 타입인데 더 많이 사신 분들한테 제가 더 조언을 얻고 그래서 고민 해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남친분은 보살들이 마음이 식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언제 약간 민경이한테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을 뿐이지 사랑이 식었다 약간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쁘게 살겠습니다. 이윤중입니다. 이윤중? 네. 윤중? 네. 21살이요. 뭐하니?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 젊은 나이에 윤중이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을까? 제가 과외를 5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외를 5개를 하는데 빚을 져야 된다고? 네. 왜? 제가 의대에 다니는데 의대는 본과 가면은 다른 학과에 비해서 공부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생활비를 많이 벌어놔서 놓고 제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서는 뭐 지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집에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원래 그럼 처음부터 의대를 진학해서 간 거야? 아니면 원래 현역 때는 다른 대학이었어요. 현역 때는 연세대 화공과 다니다가 연세대 화공과 다니다가 미안한데 가. 가. 참.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화공과를 다니다가 갑자기 의대를 간다고 다른 대학을 갔다고? 난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얘기가 없어. 연대의대는 왜 변경해보지 그랬어, 연대의대로. 연대의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또 의대니까 점수가 높지, 그러니까. 네가 전담해서 해라. 근데 왜 화공과 다니다가 갑자기 의대를 가야 됐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막. 계기요? 일단 작년에 연대 다닐 때 다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비대면으로 봐서 제가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친구가 한 번도 없어서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래, 그게 커, 맞아. 4년 장학금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생활비요. 어? 학비는 다 충당이 됐고, 생활비요. 어? 윤중아, 그러면 과는 언제 선택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이제? 이제 인턴 끝나고 저기 레지던트. 레지던트 할 때 정하는 거야. 아,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은 1년에 만약에 네가 본과를 들어가서 네. 드는 생활비가 네가 추산으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아마 지금 비슷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얼만데? 지금은 기숙사비를 제가 내고 있어서. 아, 전액 장학금의 기숙사비는 안 주나? 네. 그래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달에? 네. 소금 쓰는 것 같아요. 기숙사도 나중에는 몇 학년도 빼야 되지 않니? 그거 신입생들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이. 그러면 지금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 원룸을 가더라도 학교 근처에, 그지? 네. 그럼 지금 얼마 벌어, 현재? 지금 그 주로 화상과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화상과외를? 네. 200 벌고 있어요. 200 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해결 방법은 윤중아 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가 바쁜 스케줄 중에 시간 쪼개가지고 과외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 이게 사실 지금도 제가 거의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매일 과외가 있어요. 그래서 멋있다, 학교 진짜. 끝나고 6시면은 6시 되면 이제 저녁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과외를 거의 매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과외를 못하고 학업에 지금, 그지? 네, 이제 본과에 들어가게 들어가고. 되면은 네. 이제 과외는 힘들 거 아니야. 과외 못하지. 과외를 한다는 것 자체로 약간 심적 부담이 좀 크니까. 아니 근데 저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아, 그 학자금 대출이 한 학기에 한도가 15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 선배들은 어떻게 해? 너 같은 환경에 있는 선배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조형 같은 거 안 해줬어? 보통 이런 가정 환경 같은 거를 말하진 않고. 네, 하진 않으니까. 어릴 땐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 주거비 정도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집에서? 네. 아니 부모님이 지금 뭐 일을 하시나? 그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연세가 있으시구나. 네, 일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지원을 부탁드리면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네. 그 집안 사정을 아니까 말씀드린 것 자체도. 참 진짜 어렵다. 힘들게 공부해서 열심히 했는데 혼자 다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가족을 뭐 탓할 수 있겠냐, 부모를 탓할 수 있겠냐, 그치? 훌륭한 신체의 건강한 몸과 두뇌를 주신 부모님을. 그러면은 형제는 있어? 네, 형이 두 명 있는데 와, 난 내 동생한테 투자하겠다. 씨, 내 우리 의사 동생한테 난 투자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작은 형은 학생이고. 아니 큰 형한테. 큰 형은 근데 제 애가 있어서. 아, 둘째 형도 의대 다녀? 네. 그러니까 면허만 따고 공부를 더 하고 있어. 아, 거기 학교에서 뭐 의대 대학원은 아니고 그 뇌과. 아, 다른 걸로? 그 형은 뭘로 지원을? 형은 뭘로 벌어가지고? 대학원을 좀 잘 가서 그래서 거기는 그 주거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장학을 받으면서. 잘 그래도 집안이 아주 그냥 똑똑하구나. 집안이 머리가 좋은 집안이네. 형이 그렇게 움직이면 동생들도 자극을 받거든. 우리 형 매일 저러고 돌아다녔으니 내가. 아니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잖아?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비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본과 갈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놓고 그래도 부족할 거 아니야. 네. 앞으로 그거는 조금만 빌려가지고 그때 하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거든. 아 그러니까 좀 대출을 좀 하고 부모가 뭐니 뭐 이럴 때 의지가 돼주고 힘이 돼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너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뭐 그게 네 마음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상황이 나중에 제가 졸업해서 취직해서 바로 그거부터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네가 얘기하면 아마 막내 아들 위해서 부모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또 졸업해서 좋은 의사 돼서 그때 효도하면 되지. 아 뭐. 그럼 윤중이 어? 큰일을 할 사람인데. 그래. 나는 그렇게. 부모님이 분명히 지원해줄 거고 그리고 기숙사 끝나고 밖에 나갈 때 집 있는 애랑 사겨. 집 있는 애랑 사겨. 집 있는 애랑 사귀어가지고 당분간 거기 내가 간상 잘 보는데 넌 훌륭한 명의가 될 것 같아. 넌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 너 무슨 어디 무슨 과 가고 싶어? 그래, 무슨 과? 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저기 좋지 뭐 정형외과 말거나. 재활의학과가 요즘 돈을 많이 벌더라고. 둘 다 일단 성적을 잘 받아야 갈 수 있는 과라서.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넌 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너는 눈빛에 딱 보여 지금. 그런 결핍이 있어야 우린 더 강해지는 거 알았지? 되게 좋은 말씀. 그럼 화이팅해서 윤주가 꼭 성공하자. 네. 어떤 과에 가도 형 나중에 여기 십자인대 센 바퀴 고치 빼줘라 정형외과 가면은. 십자인대. 군대 있을 때 수술했어. 끊어져가지고. 치질 쪽은 아니지? 아, 저 엉덩이 때 엉덩이 가지고 죽겠다. 야, 임플란트도 여기 두 개 해야 되고 막. 자, 보자. 야, 이 봐라. 이 여자분 지금 관절 꺾였지? 이 여자분 관절 꺾었잖아. 이제 정형외과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감사합니다. 화이팅하고 알았지? 네, 네. 그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 네. 일로 와. 핫한 거 하나씩 뭐 가보시면 뭐 체리 맛이다. 잊지 마. 감사합니다. 알았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알았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핍이 아닌 축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어보살 화이팅. 떨려. 어떡하지? 여기다. 어떡해. 들어가 20분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면 돼요. 네. 자, 이름 클준 일어날기 권준기요. 권준기. 네. 심상치 않은데. 권준기 씨. 몇 살? 여덟, 38. 38. 뭐해? 사회복지사 일하고 있어요. 이름 최지은이요. 최지 지은 36이요. 뭐해? 간호조무사요. 간호조무사. 네. 혹시 둘이 부부? 예. 네. 지은이가 많이 힘들구나. 네. 클준의 일어날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로 포문을 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뭐 자기애가 있다라는 거는 그쵸? 고맙죠. 지어주신 이름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고민일까? 남편 고민? 아, 아내 고민인데 제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서 뇌출혈이랑 뇌경색이 있었고 모야모야병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내랑 자주 싸우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 모야모야병이 정확하게 뭐지? 그 뇌로 가는 핏줄이 점점 얇아지고 없어져서 잔 혈관들이 생겨나서 그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많이 생기는 병. 예전에 우리 그 어린 학생이 한번 그거 그 병이지?
제 고민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똑똑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모야모야 환자거든요. 다 조심하래요.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아서 먹는 것도 차가운 거 안 되고 뜨거운 것도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거 그런 걸로 지켜야 될 게 많아. 수술은 잘 됐어?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잘 됐는데 왜 싸워? 이제 작년 5월에 뇌출혈이 터져서 모야모야인 걸 알게 됐는데 두 달 만에 또 터진 거예요. 똑같은 자리가. 근데 첫 번째는 처음이니까 이제 좀 회복이 잘 된 편인데 두 번째 터졌을 때는 너무 빨리 터졌고 터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걷질 못하더라고요. 걷질 못하더라고요. 두 달 만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또 언제 터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 달 만에 쳐졌으니까 좀 이 사람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빠는 그러는 거 제가 자꾸 뭐라고 한다. 된 소리 한다. 아내가 잔소리하면 심하게 얘기를 해?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심한 것 같아? 만약 예를 들어서 불을 켜줘 하면 괜찮은데 네. 켜라 하면은 나한테 공격하는 것 같고 이게 말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네. 되게 예민해진 거네. 민감해지고 그치? 원래 말투야 아니면은 바뀐 거야? 아니요 저 원래 안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제가 그냥 뭐 해줘 이렇게 말하는데도 오빠는 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유가 없구나 지금 마음적으로. 네.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래 설거지를 했으면 아 잘했네 고맙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뭐 기름때가 있으면은 기름때 있잖아 이러면 거기 또 제가 욱하는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기름때 있으면 열심히 한 거 아니지. 기름때 있으면 열심히 한 거 아니지. 그럼 나한테도 웃길 거고 야 기름때가 있는데 왜 열심히 한 거야. 그건 아닌 입장에서 도와주면 제대로 해야지 안 하니만 못하게 해놓으면은 아닌데도 짜증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고. 근데 그게 사소한 거예요. 원래 싸움이 많이 돼. 맞아요. 사소한 싸움이. 건데 이제 다른 걸로 또 왜 싸워? 제가 담배를 예전에 폈는데 가끔 담배 끊었다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치, 담배 생각이. 그래서 금요일 몰래 피다가 와이퍼가 베란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혼나고 뭐라고 하고 혼날만 하네. 오빠 내가 다 봤다. 오빠 금연치 피는 거 봤다. 그게 뭐냐 했는데 자기가 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뭐 담배는 안 펴도 금연치는 필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네. 오히려 자기가 더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 제가 봤는데도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터지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모야모야 병이라는 게 이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평생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제 오빠는 재활하는데 잘 참여를 하지도 않고 또 코로나가 그때 또 재유행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밑에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어디서 왔어? 충남 보령이요. 보령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계속 수소문하고 원래 재활도 서울에서 하긴 했는데 이제 누워만 있고 이제 제가 재활 도와주고 이제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도 못 보고 한 달 동안 못 보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간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일상생활도 하고 했는데 오빠는 그 저는 화가 나잖아요. 또 그렇게 너무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술을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요. 얼굴 색깔이 그래 네. 벌써. 1년에 360일 정도 마셨는데 아프고 나서 술을 싹 끊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알콜 맥주를 마시겠다. 무알콜 맥주를 마시겠다. 하니까 무알콜도 안 된다. 그래서 좀 서운하잖아요. 끊으려고 다 끊어라. 그걸 또 자꾸 비슷한 걸 하려고 하냐 그래서. 서원에서 또 싸웠죠 와이프랑. 이건 마셔도 된다. 내 와이프는 이거 마시면은 맥주 생각날 거니까 그래. 마시지 마라. 너는 준기 너는 무알콜 맥주 먹고 아내 입장에서 왜 무알콜 먹어? 그냥 소주 한잔 해. 왜 금연초 펴? 담배 하나 시원하게 펴. 이렇게 얘기해줘야 답인 거네 너한테는? 준기는? 그렇잖아.
그잖아, 뭐라고 하는 거. 아내가 그럼 되잖아. 여보 연단표 연단 계속해서. 여보 연단표 연단 계속해서. 왜 밖에 나가서 펴, 방에서 피지. 뭐 애들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 너 안 무서웠어? 그 네가 쓰러지고 네 몸을 네가 스스로 못 가누는 거에 대해서 안 무서웠어? 그때엔 기억이 없어요. 아, 그때 나의 기억이. 네, 그러니까 기억이 없던 시간에 네. 아내가 그걸 다 해준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중요한 거는 아내는 늘 걱정이거든. 이 사람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늘 걱정으로 살아, 정신적으로. 보면은 몸이 아프지만 이 사람 정신에 받는 그 영향이 되게 크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누워만 있다가 뭐 하라면 이런 잔소리 듣고 아유 알았어 알았어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지금 맞춰줘야 되고 이게 완치가 없는 거잖아.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 매일 그냥 시한폭탄 같은 거란 말이야. 왜 짜증을 내? 그럼 시한폭탄 옆에서 하는 사람은 어떻겠냐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 조마조마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내가 힘들면 이 사람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 너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내랑 애들 놓고 너 혼자 먼저 갈 거면 네 마음대로 해. 왜 금연철표? 아까 동자 얘기처럼 진짜 진짜 담배를 펴. 아싸리 이혼을 해 지금 미리. 아싸리 이혼을 해 지금 미리. 그 잔소리가 싫으면 그게 답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어떡해. 너 네 와이프 안 사랑해? 엄청 사랑하죠. 그럼. 근데 왜 와이프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해? 접시에 기름때가 묻고 안 묻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삶에 문제가 생겼잖아. 정말 힘들었던 거를 겨우 이렇게 해서 이겨내고 앞으로도 언제 터질지 몰라서 맨날 조심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그 정도 의지도 없고 인내력도 없다면 그건 뭘 할 거야 너 앞으로. 그리고 우리 지은이도 이제부터 오늘 여기 온 이후로 생각을 바꿔야 돼. 넌 지금 네 남편이 지금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났는데 거기서 또 그 와중에 설거지를 또 다 해준다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뭐 기름때가 묻었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 지금 그때 생각해봐. 막 누워있고 저기 막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생각하면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기름때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 자체도 하지 말고 만약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하면 되잖아. 약간은 네가 넓은 아량 가져야 돼. 그치. 간단한 건데 그게 쉽지 않아 사실. 옆에서 보는 사람 힘들지. 그걸 챙겨주고 간병하고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너무 힘들어 알아. 이거는 다른 사연들보다 더더욱 내가 좀 뭐 감정이입이 되는 게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나도 맨날 그 생각을 해. 나 똑같아. 엄마한테 뭐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거 뭐 안 하겠다라고 뭐 하면 내가 그냥 나도 짜증이 나니까 좀 뭐 왜 안 하냐고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도 반성을 해. 계속 얼마나 힘들까. 왜냐면 얘잖아.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얘야.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워. 본인한테 그게 얼마나 공포냐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당사자는 아니잖아. 너는 건강하잖아. 네. 네가 훨씬 어떤 이유에 있어도 네가 훨씬 얘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바꿔야 돼. 그치? 이제부터 니네 둘은 인생이 바뀌어야 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잖아. 또 이렇게 큰일이 겪었고. 그럼 이 일을 겪었으면 예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예전의 모습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무슨 결심이 있어야지. 또 이거 몇 달이야 그래서 통? 5월달, 10월달, 6개월 정도. 6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멀쩡하게 재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진짜 특히 뇌혈관이 터졌다? 이렇게 멀쩡하게 회복되는 사람도 그렇게 쉽지 않아. 어디 가서 진짜 큰 절을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싸우지 마.
준기 사랑꾼이었다며 결혼 전에는. 예, 맞죠? 예. 어땠어요? 꽃 배달 이런 것처럼 조끼 같은 걸 입고 와서 꽃 선물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I love talking on the phone. 이제 말썽 안 피우고 여보 말 잘 듣고 항상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나도 말 예쁘게 하고 좀 잔소리 조금만 줄여볼게. 사랑해. 나도. 아유 좋다 좋다. 아유 우리 그 과거의 연애 시절과 그게 막 다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자 하나, 제가 뽑아요? 네 하나 뽑아야지. 자 됐습니다. 자 이 부부에게 어떤 결과를 내어줄지 보시죠. 자 이거 봐봐. 맞지?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뭐 약 안 먹고 말 안 듣고 자꾸 이상한 거 하면 진짜 지금 머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회복을 했는데 일어났더니 똥을 밟는다 이런 얘기야. 어? 네. 무슨 얘긴지 알아? 네. 큰일 난다는 얘기야. 항상 조심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빠로서 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맛있는 것 좀 먹고 가요 근처에서. 안녕히 계세요. 엄청 혼났네. 전에는 제가 더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보살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남편도 저 만만치 않게 힘들었겠구나를 좀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금연초랑 무알코올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겠습니다. 약속, 도장, 사인, 복사, 커팅. 이제 와이프 말 잘 듣고 우리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준기. 부살님 시원하게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최지은.